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Let's pray. Lord Jesus, thank you for bringing us here safely and letting us worship you. Right now, we commit all our worries and burdens to you because you care about us and you give us strength. And we ask your grace upon us this time that we would not be distracted by anything, but we would focus on you. Lord, as we praise you, please remind us again that you're our eternal hope, strength, and salvation. We love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 일어나셔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주님, 오늘 함께 힘껏 찬양합니다. 아멘.
마음 되시고 독수리 같은 이 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변함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변함 버리고 우리에게 변함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여보니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예배가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온 걸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넘어졌습니다. 마음으로나 행동으로 또한 알게 모르게 성령을 거스리며 살았다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셔서 예배드리며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는 성도들께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이규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항상 우선순위로 어느 곳가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매주일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변함없는 열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저 듣고 곧 잊어먹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고 이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으로 간직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여사의 한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미래도 어둡고 불안하고 두려움의 연속이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축복하소서. 너무도 바뀐 세상의 세대 차이로 또 이민자 1, 2세대로 서로가 이해가 안 되고 또는 어느 장벽으로 부모가 자녀를 교육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영육하지 못한 것을 지금이라도 진정으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손 안에 해결의 열쇠가 있음을 믿고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삶으로 본이 되는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주님이 보시기에 근심되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정치하는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 성착을 금지법 통과를 막아주시고 갈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선이 무너지고 죄가 죄인지 분간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죄를 분별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목적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복음을 위해 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기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자리 교회들 찬양사역자들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 포기치 않는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분들을 통한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 주의 영광 나타나기에 우리는 중보기도뿐이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중보기도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 날씨 매우 춥습니다. 추위 떠는 노숙자들 얻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도 주님의 손길이 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수도도 잘 안 나오고 교육관 난방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모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님들을 기억하시고
고치는 과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님이 주관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오늘 날씨도 안 좋은데 오고 가는 길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께 붙들려 사는 인생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다 같이 찬송가 507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곤란할 자로 그에게 비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가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하는데 텍사스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텍사스에 눈이 왔는데 그냥 눈이 아니라 쌓이는 눈이 왔습니다. 이런 고르지 않은 또 열악한 환경, 또 일기 가운데 이렇게 변함없이 현장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큐티를 통한 매일의 말씀 생활과 또 우리 짜여진 성경통독 매일매일 성경통독 통해서 날마다 이 복된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과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훈련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정말 더 어려운 상황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말씀 붙들고 매일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념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동정 살펴보면요. 지난주 한파로 인해서 이 텍사스가 영하 10도 이하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한파로 인해서 저희 교회 본당 그리고 교육관의 히터 실외기 아웃사이드 유닛이 지금 고장이 난 상태입니다. 작동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현재 이머전시 히링으로 지금 양 건물 우리 본당과 교육관을 지금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잘 고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관심과 기도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갑자기 추워진 날씨 중에 수도관이 지금 얼어서 이번 주에는 화장실을 사용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급하신 분들은 바로 교회 앞에 게스트 스테이션을 화장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깨끗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잘 수리될 때까지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 도로공사 그리고 교회 주차장 공사가 3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알리편 씨와 저희 교회가 또 잘 상의해서 주차장 공사도 우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금요 개인 기도회 시작했는데 변함없이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금요 개인 기도회 나와서 기도에 힘쓰여 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 부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개인 사정으로 아직 현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관심과 안부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도 기도 제목 작성 계속해서 여러분 작성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또는 헌금하실 때 헌금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또 2021년 한 해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에 여러분 공개 또 비공개가 있는데 반드시 여러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크가 안 될 것은 공개하는 것으로 알고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고요. 비공개라는 저와 제 아내만 알고 함께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 백신 접종 안내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중보에 남아있는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여러분 예약하시고 또 CBS와 월그린이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백신 접종 예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하시고 또 건강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또 백신 접종 결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변함없이 주부의 신인대로 있으니까 주부 참조하시고 변함없이 또 저희가 교회를 한 주도 빠짐없이 소독하고 또 전문 약품으로 또 함께 매 주마다 이렇게 소독하고 또 오늘 또 어제 토요일 날은 이 눈이 내린 관계로 교육자님들이 와서 이 교회 주위를 전체 쓸고 또 눈을 치우고 염화 칼슘을 다 뿌렸습니다. 지금도 아침에 일찍 와서 염화 칼슘을 다 뿌린 상태입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데 우리 교육자님들 지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고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특별히 또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본이 되는 자로 삽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목회자로서 제가 한 가지 더 확신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정말 저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면역성 질병을 현재 앓고 있습니다. 4주에 한 번씩 벌써 몇 년간 주사를 맞으면서 지냅니다. 이 주사를 맞는 날이면요, 제 몸의 이 면역성은 거의 제로 바닥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매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그래서 저에게는 정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매년 매번 드리는 이 예배지만 요즘은 한 주 한 주의 예배가요. 저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더 진심으로 드리게 됩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아멘. 아멘. 내 인생의 주인 또한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 내 자녀의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 내 시간 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나는 오늘도 숨쉬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각자의 입술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여러분 이 사실 이 믿음이 우리한테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세상 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영적인 철이 들게 되면요 지금까지 살아온 지난날이 내 재주, 내 경험,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처럼 세상의 미련도
아쉬운 것도 없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영적으로 많이 겪었잖아요. 뭐냐면 세상이 어려워질 때마다 우리를 대적하는 이 사단,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환경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코로나 봐라. 야, 날씨 봐라. 문제가 이렇게 크다. 너 큰일 났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환경을 보여준다는 거죠. 걱정거리만 우리 눈앞에 내미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공포에 빠지게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뭐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문제가 크고 또 위기가 클수록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크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질 것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크게 기도하는 것뿐이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뿐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잘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철이 들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어른, 또 영적으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올해 이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본이 되는 사람으로, 본이 되는 자로 삽시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어느 가정의 하루는요, 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한자 공부를 하는데 모르는 한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갔죠.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민 한자는 여러분 바람풍자 아시죠? 바람풍. 이 바람풍자라는 차이니스 캐릭터. 이 그거였습니다. 아버지, 이 한자가 뭐예요? 라고 아들이 물었는데 이 평소에 이 아버지가 혀가 조금 짧습니다. 저처럼. 혀가 조금 짧아서 혓짧은 소리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자, 한번 따라해봐. 이거는 바담풍. 그러자 아들이 의기양양하게 바담풍이라고 따라합니다. 아버지는 아니, 그게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바담풍 이러니까 아들도 바담풍. 결국 아버지가 화가 났습니다. 이놈아,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이라니까 다시 해. 이 아들은 억울해하면서 다시 힘주어서 바담풍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더 화를 내면서 바담풍이 아니라 바담풍. 결국 이놈이 아버지를 놀려 하면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들은 대로 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속이 탔던 겁니다. 자기 마음으로는 바람풍이라고 하는데 입에서는 자꾸 바람풍이라고 나오니까 죽을 맛이 되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우리 본문 6절 7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상영 문제님 6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환난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됐다고요? 본이 되었는지라 이렇게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이 뭐냐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줘서 또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줘서 그래서 세상의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고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고백이 이루어지죠?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이 데살로니카를 방문했습니다.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그리고 복음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심하게 이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서 이 추방을 당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전한 복음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은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를 대신 그곳에 보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녀온 이 디모데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요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또 고난 중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을 나누고 섬기고 정말 예수님이 오른손 들라면 그대로 오른손 들고 예수님이 왼손 들면 그대로 왼손 들고 진정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서 그 지역 자체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듣고 있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객관적으로. 오늘날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기독교를 뭐라 그런다 그러죠? 개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교회가 또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말은 잘 하면서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한마디로 본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그 이면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느냐면,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아멘. 이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또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근데 그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거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오늘 보였노라. 아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와,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면 내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니까 너희도 나를 보면서 좀 배워라. 나를 본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비밀보서 3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본을 보이는 삶. 아멘. 이 본을 보이는 삶이라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뉴욕의 어느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 이 가정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게를 하시는 집사님인데 가게에 앉아있을 때는 그냥 경건하게 기도하고 또 손님 없을 때는 말씀 읽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하죠.
정말 경건하게 생활하는 것 같은데요. 그 가게 히스패닉 직원들, 히스패닉 직원들한테는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직접 목격했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또 도매상 외상값도 안 갚으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 대표 기도를 하면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도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는데 그 집사님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막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본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도 힘이 없어지고 교회도 힘이 없어지고 그러니 예배가 능력이 되지 못하고 시시해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그럼 그리스도인의 본이 된다는 것,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본이 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형상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목사님 중에 무디 목사님, 이 복음의 이 무디 목사, 그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요, 10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은 가장 큰 복음의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라는 말을 들으면서 사느냐, 아니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며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이 된다는 것은 결국 모범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스탠다드, 이그샘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학생이 학교 생활에서 다른 학생들의 모범이 될 때 상을 주면서 그 상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그쵸? 아마 상을 받아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쵸? 뿐만 아니라 직장 공동체나 또 사회생활에서 그들의 기준에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될 때 그 공로를 기리거나 또는 상을 주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이 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요,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3절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몸을 보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뭐예요? 믿음의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아멘. 이 세 가지가 정말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약하는 겁니다. 요약하는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는 것, 그 삶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이론이 아니라 바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의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역사는 어떤 본이 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바로 어떤 일을 할 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아멘. 믿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 사역 일을 할 때 있어서 이거 불가능해 보이는데 우리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신앙과 세상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데 이렇게 세상과 우리의 신앙이 부딪힐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겁니다. 그렇죠? 직장이 아무리 좋아도 주일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해야 한다고 하면 과감히 신앙을 지키는, 직장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신앙을 지키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말 믿음이 역사를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평생 경험하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 본을 보이는 사람. 저 사람 뭔가 다른데?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어떤 거예요? 두 번째가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랑은 언제나 뭐라고 보여요? 현재형입니다. 현재. 이 사랑은 과거면 끝나는 거죠.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랑은 현재의 이 믿음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지금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의 수고는 예수님 같이 가니까요. 반드시 희생과 헌신이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요. 지금 내 삶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인 일과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내 삶 가운데 그들에게 시간의 헌신이 있느냐, 또는 물질의 헌신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것을 자신에게 물어보면 정확합니다. 내 삶에 사랑의 수고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본을 보이는 삶의 모습은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인내는 미래를 뜻하는 겁니다. 미래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소망이라는 것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쉽게 말할까요? 천국의 시민입니다. 죽은 이후에 누리는 하늘의 영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그 소망을 가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런 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그것을 끝까지 어때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것을 위해서 지켜나가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루는 삶,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예배를 지키는 삶, 평생 세상일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삶. 아멘.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뭐라고 해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미 뭐라 그래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온유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우리를 공격하고 욕하던 그 사람들이 도리어 부끄러워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는 게 뭐예요?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거 안 될 건데 하면서 얼굴 찡그리고 걸핏하면 걱정하고 또 부정적인 말,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것은 소망의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삶에 대해서 절대로 돕지 않으실 거라는 거죠. 반면에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말이나 행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늘 평온합니다. 모두가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 오히려 그들을 격려하고 평온한 모습으로 보이고 또 남들이 싫어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즐거움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소망의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결론적으로 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기분전환도 하고 또 취미 겸 해서 아, 집에 오리를 한번 키워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 앞마당에 넓다란 이 물통을 두고 절반 정도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일하러 갔다가 퇴근하면서 오리 농장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청동오리 한 쌍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퇴근하고 늦게 집에 도착해서 그냥 그 오리를 이 아침에 받아놓은 그 물통에 그냥 이렇게 넣어두고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밥을 줘야지 생각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리에게 밥을 주려고 이제 밥을 챙겨가지고 앞마당에 갔더니 글쎄 이 오리가 물통 속에 빠져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리저리 뒤척 이렇게 보니까 짐승에게 물린 흔적도 없고 상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수영 전문가인 오리가 물통 턱을 올라오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 한 30cm 정도도 안 되니까요. 이상하다. 오리가 물에 빠져 죽어? 그래가지고 이 퇴근길에 그날 퇴근길에 오리 농장에 가서 주인에게 막 따졌다는 거예요. 아니 오리가 어떻게 물에 빠져 죽습니까? 이 자초지정을 다 들은 농장 주인이 우리 농장에서 파는 이 오리들은요 오리 농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래서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적부터 물속에 들어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서 물에 뜨지 않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물이 다 흡수해서 몸이 무거워가지고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리라고 다 헤엄을 잘 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속담에 늑대와 함께 살면 울음소리까지 늑대를 닮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빠져 살면 세상을 닮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아멘.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됨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한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운 날씨,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이 땅에서 믿음의 역사를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한 마음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의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고 우리이지만 수용을 할 줄 모르는 우리가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살아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결단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그 은혜에 순종하는, 그 은혜에 자복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지만 정말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었는지, 사랑의 순고가 있었는지,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지, 하나님 이제 정말 결단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한번 살아가기로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 한 번만이라도 영광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말로만 내 아버지.
부족한 이 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심정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복된 손길들 오늘 이 시간 복 주실 때 하늘 문을 열고 차고 넘치게 복 주셔서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본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증거하는 복된 경험을 복된 경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그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패송 부르고 예배 마칠 텐데 가시는 길 여러분들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운행하시고 지금 창문을 보니까 눈이 계속 내리는데 사실은 이 눈 내릴 때는 오히려 좀 안전합니다. 그렇죠? 이 빙판 지기 전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안전운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대로 행동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본을 보이며 진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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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